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저는 이제 그것만 외칩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저이고 하이 컨디션.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동작에 가미되면서 어디를 쪼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속을 건강하게 하는 체조예요. 그래서 동작이 굉장히 시시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해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초급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요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네? 내 몸을 좋게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강의했더니 뱃살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뭐 요즘은 별로 다 없어지고 효과가 확실히 나는 거예요. 이게 또 즐거운 음악과 함께 하니까. 자, 그래서 한번 걷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걸어가면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제자리 걸어 가. 하나 둘 셋 넷 조이고 조이고 하이 컨디션. 둘 둘 셋 넷 조이고 조이고 하이 컨디션. 네, 셋 넷 조이고 조이고 하이. 걸어다니면서 지금 하셨죠? 걸어다니면서 지금 하셨죠? 네. 걸어다닐 때, 설거지 할 때, 차 탈 때, 숨 쉴 때마다 어떻게 한다? 조이고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생활 습관을 녹이는 거예요. 걷기 대회 같은데 전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쪼이기. 반드시 쪼였으면 풀려야 되죠? 네. 쪼이기 풀리고 압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우리 몸을 항상 최고의 충전, 전부 방전됐잖아요. 충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한번 이제 지금부터 명상체조를 한번 해볼게요. 명상체조. 왜냐하면 그동안 신나는 음악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용한 음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 하는 것이 알량.